네, 우리 3프로TV와 함께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뉴스 3 오늘 맡아주실 우리 3프로TV의 안승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승찬입니다. 네. 여기, 저, 여기 앉으니까 또 어색하네요.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도 또 지금 네. 여러 번 같이 하셨고 아침 시간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뉴스 3을 해주실 텐데 사실 그 예. 저희 앞에 시작 전에 나갔던 광고 3프로TV 그 하이라이트 네. 그걸 또 컨텐츠를 또 잘 만들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3프로TV 하이라이트 지금 구독자가 정체돼 있습니다. 지금. 정체돼 있어요. 비상입니다. 네. 콩쥐팥이 보셨죠? 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네. 광고는 참 재밌고 긴데 뭔 광고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네. 3프로TV의 수많은 콘텐츠들 다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텍스트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3분 만에 정리한다. 아, 그렇습니까? 네. 3프로TV 하이라이트 네이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가봅니까? 오늘은 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니까. 금통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통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인데 뭐 여러분 표 한번 보시면 다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4%까지 이미 뛰었던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결정해도 이상할 건 없죠. 네, 네. 게다가 미국도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나오니까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행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네. 지금 변수는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많이들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통제가 없는 금통이다. 아. 이게 이제 왜 변수가 되느냐 요걸 네.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그런데 네.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이번에는 빠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는 금통위원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 네. 뭐 사실은 누군가 그 이 회의를 이끄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하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번표처럼 네. 만약에 돌아가기 전 누가 없으면 네. 누가 맡는다. 이걸 표로 당번표로 정해놔요. 3개월에 한 번씩. 순번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근데 이렇게 쭉 돌려 있는데 그 당변표에 네. 이번 주에 총재가 없으면 대신 금통위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 주상영 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상영. 예. 그래서 네. 주상영 위원이 이번 오늘 금통위를 주재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통위 내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네. 얼마나 비둘기파냐면 하은이 지난해 8월, 11월, 1월 이렇게 세 번의 금리를 올렸는데 네. 세 번 금리를 올릴 동안 전부 다 반대했던 금리 올리면 안 됩니다 하고 굉장히 소신이 네네네.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금통위를 주재하니까 혹시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금통위라고 해서 아무리 누가 주재해도 다 한 표씩이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뭐 그냥 표대로 하면 올리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다수결의 결과로 금리 인상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볼 점은 어떤 거냐 금통위의 투표 과정이에요. 네. 금통위의 투표 과정 물론 한 표씩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쪽지로 비밀 투표로 해서 네. 전 찬성 난 반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부 다 공개된 투표 상황인 거죠.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금통위 위원 이 금통위 사진들 많이 나오는 건데 네. 보시면 혹시 이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아, 있어요? 아, 네.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시고요. 네. 많이들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어서 처음에 투표를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찬성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일단 먼저 토론을 해요. 한참 네. 토론을 한 다음에 한 네. 명이 그럼 전 다 보는 상황에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네. 나도 찬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사장님이 중국집에 가서 마음대로 시켜. 근데 난 짜장면. 그러면 전 짜장면, 저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생겨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예를 들면 총재가 진짜 이제 하다가 그 회의를 주재하면 네. 총재가 나는 짜장면 이러면 다 갈 텐데 지금 현재는 네. 부장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부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잠깐 대행으로 와서 맞아요. 나는 맞아요. 짜장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건 전에 이거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리 주상혁 의원이 하는 거라 하더라도 네.
임시반장이니까 총재가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소신껏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사실 조금 더 많습니다. 네, 맞는 네, 말씀이고.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동결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비교적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 올려놨죠. 올려놨거든요. 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 세 번을 올렸고 미국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금리차가 많게는 1%포인트까지 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재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우리가 총재님 저희가 총재님의 의사를 받들어서 미리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네, 쉽지 않다. 아니면 그냥 이번에 한번 보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은 보고 금리 미국이 어떻게 실제로 빅스텝을 하는 건지 네, 한번 네. 보고 결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네. 하는데 뭐 최근에 보도 보니까 금통위 앞두고 원래 금융투자협회에서 네. 채권 전문가 100명으로 항상 설문조사 하거든요. 매번 금통위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상할 거다 50 동결할 거다 50. 그래서 아... 오늘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 네. 동결 한 표 저는 갑니다. 동결 한 표. 네. 왜요? 아직 통제가 안 왔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네. 현상 유지하려는 그런 힘이 지금은 좀 강해 보인다. 네, 한국은행의 움직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혹시 뭐 예측 가능합니까? 저는 그러면 원래 동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네. 인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는 사람이 짜장면 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짜장면. 네. 오늘 하필 또 4월 14일 블랙데이입니다. 짜장면 먹는 아하, 날이기도 짜장면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금통위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뉴스 뭡니까? 두 번째는 쌍용차 M&A 소식을 조금 쌍용차. 가져왔는데. 네, 아, 쌍용차. 아, 그동안 뭐 쌍방울이니 KG니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파빌리온 P라는 곳에서 추가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어디요? 파빌리온 P. 파빌리온 P. 예, 파빌리온 P가 작년에 쌍용차 입찰했을 때도 뛰어들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여기 이제 ELBNT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작년에도 쌍용차 한번 인수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때는 이제 에디슨 모터스에 밀렸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던데 지금 자막이 쌍용차 인수전에 스토킹 호스 맞습니까? 스토킹 호스 맞습니다. 이 스토킹 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 저는 스티븐 호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보고 아, 스토킹 호스. 네, 스토킹 네. 호스. 이게 지금 이제 파빌리온 P라는 곳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는 KG 쌍방울 파빌리온 이렇게 3파전으로 구성될 거다. P2예요. P 프라이빗 에쿼티. 아, 네. 네. 근데 아, 이 세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네. 이번에 쌍용차 매각의 매각 방식을 일반적인 경쟁 입찰이 아니고 네. 자막에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할 거다. 스토킹 호스가 뭐예요? 스토킹 호스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될 텐데 네. 사냥꾼이 철새를 사냥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는데 사람이 가면 이렇게 철새가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말, 아~ 가짜 말을 해서 그 뒤에 숨어서 몰래 다가가는 말이다, 아~ 위장 말이다. 해서. 호스군요, 말. 말, 아~ 말 호스. 그러니까 스토킹 한다고 할 때 몰래 다가간다. 아, 네, 네, 네. 스토킹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스토킹 호스가. 그래서 원래 실제로 네. 저런 거에 쓰이고. 뭐 투표할 때는 약간 허수아비 후보 이런 거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데 M&A에서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네? 경쟁 입찰은 경쟁 입찰인데 사전에 수익 계약을 먼저 한 명 찜해두는 거예요. 먼저 찜해두고 걔를 경쟁 입찰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찜한다는 거예요? 채권단이니까 매각을 결정하는 사람이 방식이 어떤 거냐 요거 표로 보시면 이해가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네. 경쟁자가 있잖아요.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한 명을 먼저 찍어요. 우리는 네가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수의계약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겠죠. 예, 네. 제가 정프로 찍었어요. 네. 정프로 저는 그럼 3천억 원을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낼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금액을 받아본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다시 해요. 네. 그럼 경쟁 입찰에서도 제일 돈 많이 나온 애가 나오겠죠. 네. 그럼 경쟁 입찰에서 돈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3천억 원보다 더 작다. 네. 그러면 수의계약이 그냥 먹는 거고 바로. 근데 그보다 만약에 높다. 네. 3,500억 원이 썼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의계약한테 다시 가서. 야 저기 3,500억 썼어. 그렇지. 돈 좀 더 내라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너 그럼 더 낼 생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3,600억 내겠습니다 하면 수의계약한 애가 먹고 네. 나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경쟁 입찰에서 돈 제일 많은 애가 먹고.
이렇게 M&A를 하는 방식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왜 하는 거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네. 사실은 쌍용차가 한번 그 매각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에디슨부터 네, 네,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채권단은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호스처럼 누가 돈만 써냈다 또 포기하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먼저 찜해요. 진짜 마음이 있는 애 같은 그렇죠. 이런 친구를 먼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얘는 스토킹 호스로 먼저 찍고 얘한테 굉장히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돈 막 과열돼서 혹시나 가격 문제 때문에 유찰되거나 이러면 큰일이니까 어쨌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M&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될 거라는 네. 게 굉장히 유력한데 예전에 이스타항공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가 진행되면 이 세 명 중에 KG가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KG가 그나마 자금력이 좀 좋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는 데다가 네. 이거는 돈과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M&A 그러네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KG가 예전에 산업은행의 동부제철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막 계속 적자고 매각도 유찰되고 했는데 그때 KG가 네. 인수했는데 KG그룹에서 흑자로 돌려놔서 산업은행 입장에서 KG가 좀 경영 능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약에 M&A를 하면 네. 가격 외에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니까 KG가 조금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뭐 물론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 쌍용차 인수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스토킹 호스 안 된 친구들은 조금 이제 짜증은 살짝 나겠네요, 그죠? 해봐요 또 쟤한테 몰아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럼 열받아서 그냥 금액 세게 막 써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없진 않으나. 스토킹 호스가 뭐... 포기하는 때 이제 기회는 올 수 있지만 우선권 하여튼 그 네. 홀스한테 있다는 거죠. 네. 네. 아주 독특한 방식 하나 오늘 좀 배워봤고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세 번째 뉴스는 카카오페이 보험회사 얘기인데요. 카카오페이?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한 손해보험사 진출을 공식적으로 허가해준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명이 발표는 안 됐어요. 그래서 3분기쯤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자본금이 1000억인데 카카오페이가 600억 원을 냈고 네. 카카오가 4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카카오페이로 돼 있는 네. 회사인데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가 대주주니까 이름이 카카오페이 보험이 될 거다. 아니다. 그냥 카카오보험, 카카오 손해보험 이런 거 뭐 아직 뭐 그건 아파 차차 나올 것 같고 이 뉴스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빅테크에서 처음으로 나온 보험사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우리 뭐 3% 광고도 하는 캐롯 선보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디지털로만 파는 보험회사들이 최근에는 여러 나왔는데 네. 다 그 회사들의 특징은 기존의 보험회사가 그렇죠. 만든 디지털 보험회사 이런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카카오 이번에 인가받은 보험회사는 그야말로 빅테크에서 처음으로 보험업에 진출한 거니까 네. 뭐가 좀 폭발력이 혹시 있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네.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죠. 네. 월간 이용자 수가 뭐 5천만 명, 3,800만 명 이러니까 네, 네, 네. 여기다 태워서 팔기 시작하면 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있고 네. 지금 그것도 저도 취재를 조금 해보면 카카오페이가 당장 자동차 보험 같은 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출동도 해야 되고 네. 뭔가 인프라가 이제 오프라인 인프라가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돼 있으니까 네. 당장은 미니 보험이라고 해서 좀 소액으로 간단히 들 수 있는 보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루짜리 여행 보험 등산 갈 때 하는 뭐 등산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홀인원 걱정되면 골프 보험 뭐 이런 거 그런 거 강아지 선택할 때 뭐 펫 보험 이런 그런 걸 중심으로 아마 먼저 하고. 처음에 시작될 것 같고 저 이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특히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험 선물하기를 본격화할 것이다. 네. 지금도 조금 팔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 보시면 보험을 선물이요? 보험 선물 지금도 카카오톡에 보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다른 회사 보험회사 상품 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식이에요. 정상에서 무야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900꽃이면 주면 제가 이제 정프로한테 오늘 등산 가세요?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돈 내고 보내주면 받은 사람이 입력해서 주소 입력하듯이 네. 내 이름도 넣고 난 누구고 이거 쓰면 그 산에 갔다가 다치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재밌는 게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응원 보험 이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응원? 응원 보험이 뭐냐면 나도 제가 이것도 보니까 뭔지 몰라서 봤더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다치면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 다이어트랑 큰 관계는 없는데. 아, 어쨌든 운동하다 다치면 보상해 준다. 뭐 이런 거 포장을 했군요. 자녀 안심 보험 누가 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자녀 안심 보험을 보내줘요. 그러면 차 다니다가 혹시 출근하다가 네네. 출근이래 통학버스 타고 이런 거 타다 다치면 보상해줘 뭐 이런 보험들 선물해주기로 한다는데 하한가 보험 이런 거 없나요? 무슨 보험이요? 하한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 하한가 맞았는데 한번 그거 맞는 날 예를 들어 보험이 이렇게 있으면 네. 만약에 이런 보험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네. 하한가 보험 하나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리스크 해지 하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 저희 한번 제가 만들어. 아니면 이제 네. 종목 중에 네. 정프로 종목이랑 겹치는 경우 얘는 보상해 주는. 나도 몰랐는데 사고 보니까 정프로랑 겹쳤어. 이러면 보상 얼마나 좋아. 네. 하여튼 보상 이런 보험에 하여튼 진출한다 이거죠. 네. 네. PMI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원래 이제 카카오가 보험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독자 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네. 그 삼성화재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보험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1위 회사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랑 네. 원래 합작회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에 두 회사가 TF팀도 만들어서 네. 한창 합작법인 논의가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9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서로 약간 욕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삼성은 왜 헤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쟤네가 우리가 합작법인 하려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1위인데 합작법인에서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팔면 우리랑 너무 겹치는 거 아니냐 짜증난다. 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고 카카오 쪽 설명이 재밌는데 네.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카카오인데 아무리 네. 너희가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네. 합작법인 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너무 그랬다는 거예요. 갑질을 했다. 삼성이 야 네가 보험을 뭘 알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무슨 혁신이 되느냐? 우리는 네네.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래서 둘이 결별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카카오 보험이 얼마나 뭐 혁신적일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모든 분야에 네, 다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네. 합니다. 예. 자, 카카오 페이에서 만드는 카카오 보험까지 오늘 뉴스 3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네. 안승현 기자님 어떻게 이제 백브리핑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위즈덤 컬리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많은 또 할인 혜택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 아, 할인 혜택을 드리고 네. 있지만 2%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네. 백브리핑을 보면 그냥 위즈덤이 생긴다. 네. 이제 워낙 백브리핑도 네. 열심히 또 하시니까 네, 네. 네. 아, 저녁 5시부터 그렇습니다. 컴퍼니 백브리핑 하시고 예. 그다음에 7시 45분부터 다시 백브리핑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놀러와 주십시오. 저녁에 많은 분들 또 우리 안승현 기자님 또 이프로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3프로TV의 안승찬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심리도.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